맞아요. 네. 아, 네. 얘는 다시 오르겠지 하고서 안 팔면 뚝 떨어져. 뚝 떨어지고 팔면. 네. 나한테만 그래.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ETF를 투자하는 것 되게 좋은 방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전략이었고 그때 많이 쓰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되게 그렇게 해서 우울하다고. 지금 주식 투자 방법에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나는 가치를 볼 거야 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성향의 차이구나. 예, 성향의 차이고 가치 투자자 뭐 이런 말 하는데 흔히 말하는 워렌 버핏 뭐 그런 분들이신데 몇 년을 놓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이분들은 사실은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지는 이때 좀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경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카카오가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아.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또 주로 성장주를 투자한다. 성장주 투자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제일 흔한 사람들은 며칠 단위로 사고 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스윙 트레이더 그리고 하루에 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더. 네, 그분들은 하루에 무조건 끝내요. 왜냐면은 내일 9시가 됐을 때 이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오늘 밤 사이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선택인 거죠. 그게 리스크니까. 네. 그러니까 방법보다 그냥 진짜 성격 차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은 없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업 투자자신 분들이 아까 말했던 스윙이라든지 데이 트레이더 뭐 약간 이런 쪽이 많으세요.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그쵸. 그거 대응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사람 마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저희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초반에 조금 관심 가지다가 결국은 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쪽으로. 맞아요. 네. 아, 네. 얘는 다시 오르겠지 하고서 안 팔면 뚝 떨어져. 뚝 떨어지고. 아, 네. 네. 나한테만 그래.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타이밍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저는 마음 비웠어요. 이건 전문가에게 무조건 맡겨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도 전문가 박정은 씨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는 예전에 이제 좀 많이 할 때는 보통 마이너스 10%다라면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지, 손절? 네, 손절해야지 하고 실제 좀 그런 걸 지키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딱 봤는데 확 떨어진다든지 그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차마 못 누르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이 매도를 못 눌러. 그래서 아 모르겠다 하고 놔두게 되잖아요. 그게 쌓이 쌓이면 이제 더 손해가 커지는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아까 박정우 변호사님이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 마이 갓 지금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네. 57, 마이너스 이름 못 팔겠더라고. 못 팔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 보통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리가 한 1년 후에 저도 본전까지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내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좀 마인드 다른 게 이거 빨리 팔고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이거보다 더 벌어야지 생각을 하세요. 네. 그 손절 자체를 굉장히 잘 하세요, 사실은. 진짜 그 수치를 딱 정하고 제가 박정환 변호사님처럼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자기만의 그냥 불문율처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여기서 빨리 손절하고 다른 좋은 종목은 많으니까 사실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해놓은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제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해요. 저는 별로 안 하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많던데. 맞아요. 제가 주식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변동성 자체니까 그 어떤 크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 이제 손해만 좀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다면 이거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기준은 있는데 이걸 언제 얼마만큼 벌어야지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0% 정도면 손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네 진지하게 하는데 고민하죠. 그것도 뭐 별로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지금 마이너스 10%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라고 하면 둘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돈이 필요하면 손절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뭔가 내가 쓸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냥 마이너스 10%다 그럼 아 이거는 잘라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좋은 주식이 지금 빡 있는데 사야 됐는데 돈이 없다 이러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그냥 하다 못해 이제 내가 뭐 적금 내야 될 때가 됐는데 뭐 이럴 때가 되는데 이제 갑자기 통장에 별로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뭐도. 그냥 마이너스 중에 그냥 쭉 보고 제일 낮은 거 아 이거는 팔아 하고 그걸 찾아서 차마 내 손가락 짜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네. 내가 스스로는 못하겠고 뭔가 다른 이유를 좀 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선에 도달하면 저절로 팔려지는 거?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 다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 사자마자 그 설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가 지금 뭐 타이밍적인 이야기도 해봤는데 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투자하는 게 사실 뭐 정답은 아니고 또 각자의 성향에 따라 맞는 거니까 자기마다 타이밍을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사실 공부로 이게 되는 거면은 다들 이제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고 손해를 얼마나 감수하냐 결국 그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진짜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저는 공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에 재판이나 미팅이 잡히면은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까 방법은 얘기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종목을 이렇게 하나둘씩 추천을 해주시면 한두 개씩 사본 거죠. 어쩔 때는 오르고 뭐 어쩔 때는 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뭐 그냥 거기가 거기 느낌인 거예요. 뭐 이렇게 머리만 많이 아프고 마음만 많이 상하고 떨어질 땐 또 엄청 마음 졸이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동량 해가지고 한 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ETF를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전략이었고 실제로도 하고 있고 지금은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 지금도 최근에는 제가 랩 어카운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 계란을 한 방울이 담지 말라. 아 좋은 말이죠. 저는 가급적이면 자산도 되게 좀 여러 개로 촘촘히 쪼개려고 하는 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아,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를 찾자.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책도 보고 직접 사람들도 만나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정말로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분 자산운용사가 자문하고 있는 거기에 랩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딱 이 느낌이에요. 소송 만약에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쉬운 소송이야. 그래서 본인이 그냥 하시겠대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법정 나가서 할 수 있죠. 변호사 없이.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소송하는 건 맡기는 게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방법이 되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송보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게 더 우리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이건 좀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내가 내 본업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두 분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이익을 많이 봤다 몇 퍼센트까지 봐봤어요? 저는 얼마 안 봤는데 저 진짜 쫄보라서 그냥 어느 정도 수익률 나면은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하는 편이라 플러스 100% 넘긴 적 없어요? 100% 넘긴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긴 있어요. 몇 퍼센트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한 뭐가 20% 있지 아니요 그 200%까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거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핫했던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플러스 10% 20%일 때가 사실 제일 갈등될 때예요. 이걸 맞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근데 그게 지나버리면 30만 넘어도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놔두게 돼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익 보고 있는 건 사실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그 마이너스로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걸 고민 그래서 그 상태로 냅뒀더니 계속 오르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뭐 두 배는 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0% 오른 상태라고 치면은 그 다음 날에 뭐 10% 떨어져도 이거를 뭐 팔아야지 고민이 별로 안 되는데 이제 플러스 10%인 상태에서 다음날 마이너스 8%다 그러면 2% 남겨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손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정 비율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제 마음을 놓는 거죠. ETF 얘기를 해주셨는데 심도 있게 소개를 해주시죠. 뭐 저희가 전문적인 네, 전문가 이게 아니니까 그냥 저희는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사고 싶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어떤 산업을 산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산업도 아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그룹 전체에 하고 싶어 그러면 삼성그룹에만 투자하는 ETF라는 이제 펀드가 있고요. 2차전지 사고 싶으면 2차전지와 관련된 회사를 묶어서 사는 뭐 이런 펀드들이 있는데 그 ETF라고 하는 거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펀드를 네. 그래서 사실 주식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이걸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의 다발이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걸 표현하면 여러 가지 주식을 뭐의 약자예요? 묶은 익체인지드 트레이디드 펀드 네네. 아까 박정원 변호사님 스쳐서 얘기하신 건데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별도로 뭐 펀드에 가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선호했던 ETF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수는 왜 오른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그럼 난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죠. 지수 중에서도 지수를 구성하는 상위 200개의 기업 요것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이제 펀드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펀드 하나만 사면
이 200개 기업에 투자를 한 셈이에요. 어. 비율은 이제 그 예, 거기서 이제 정하는 어? 비율대로 하는 건데 조금 더 안전하겠네요. 그래서. 안전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집중 투자해서 네. 내가 재미를 보겠다라는 분이랑은 또 약간 결이 다르죠. ETF 좋아하신 분들은 좀 그런 거를 많이 하시긴 해요. 이제 아까 수익률 얘기하셨으니까 뭐 두 배, 세 배, 뭐 세 배는 한국이 넘는데 두 배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함정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찾아보시고 그 어서 네.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네네. 방송. 아무튼 그냥 굳이 한다고 하면은 막 ETF를 하면 이런 거죠. 나는 게임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게임에서 잘 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게임 관련된 ETF 사고 아까 2차전지도 삼성, LG, SK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 이 세 개 묶은 2차전지 관련 ETF를 사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두 분이 생각했을 때 회사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 분야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사실 그런 분야를 정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고 어떤 좀 전문가들이랑 좀 이렇게 귀동냥을 해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선호되는 분야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가 한번 오고 나면은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나 네. 이런 뭔가 그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필요한 산업군이 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주가가 또 오르는 경향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왜 백신 맞고 이러니까 확실히 이제 여행 관련된 네. 항공주가 또 그런 산업이 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산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다고 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ETF가 진짜 지수를 추정하는데 거기에 상위 뭐 30개 기업 그 상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바이오 주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오 산업군 자체에 대한 관심. 네네. 참고로 굳이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 관련 바이오 ETF가 관련.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뒤쪽에 있는 20년, 30년 동안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나가는 거죠. 원래는 나가지 않았어도 됐던 산업인 네. 건데 이제 뭐 치료를 해도 뭐 약값이 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주기로 봤을 때는 이 뒤쪽에 없던 시장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저희도 나중에 나이가 들겠지만 뭐 본인이 혹시 몸 아프실 때 돈을 아끼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때 그쵸. 많이 쓰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되게 그렇게 해서 우울하다고 지금 병원비 때문에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였어 저희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일하네. 보시면은 뭐 이번에 백신 나오긴 했지만 그냥 화이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글로벌 제약사는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안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되게 설득력 있다. 법무법인이 상장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죠. 법무법인은 상장을 아예 못해요? 일단 주식회사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네. 법무법인은 네. 완전히 인적회사예요. 아. 사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 네. 아쉽게도 여러분들 법무법인 상장해 주시고 이 드립을 사실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다음 시간에는 박정환 기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가상화폐. 아우, 완전 전문가였습니다. 네, 완전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라. 아, 저는 경험담 얘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면 안 된다.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면 안 된다입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변호사의 재테크 가상화폐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김원식이었습니다. 네, 박정환이었습니다. 네, 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